안녕하세요. 버니입니다. 여러분, K-좀비가 세계를 점령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저 버니도 방금 넷플릭스 화제작 지금 우리 학교는을 보고 왔는데요. 2주 연속 넷플릭스에서 세계 정상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콘텐츠가 선호 1순위가 된 건 오징어 게임부터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작년에 상업적 성공에 이어 올해는 미국 배우 조합상, 미국 제작자 조합상 등 각종 시상식의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죠?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을 공개하고 3주 만에 시가총액이 28조 원이나 오른 것을 봐서 그런지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 TV 플러스도 모자라 파라마운트 플러스, HBO 맥스까지 한국 진출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핫해진 건 꽤 오래전부터입니다. 영화, 드라마 등 작품 자체로 글로벌 팬들의 인기를 얻고 있을 뿐 아니라 리메이크 판권과 예능 프로그램의 포맷을 수출하는 등 이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콘텐츠 IP 강국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콘텐츠 수준은 막강해서 해외로 진출하는데 OTT 플랫폼은 주로 외산 서비스들이 전부 한국으로 몰려와서 격전을 벌이고 있는 현상이 흥미롭지 않으세요? 그래서 버니가 파헤쳐봤습니다. 함께 가보자고요. K-콘텐츠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1997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영상 콘텐츠가 아시아에서 인기를 얻었고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K-POP이 인기를 끌면서 아시아를 넘어 중남미, 중동 일부까지 확산됐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2019년까지는 한류의 본격적 세계화가 이뤄진 시기인데요. 싸이의 강남스타일,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뿐만 아니라 한식, 여행, 화장품, 한글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의 거의 모든 영역이 세계인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기 직전인 2020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 4개 부문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고 BTS가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면서 대중문화의 양대산맥인 영화와 음악에서 K-콘텐츠가 정점을 찍었죠. 그리고 그 즈음에 넷플릭스가 킹덤에 투자했는데 킹덤 또한 전 세계의 한국 콘텐츠의 저력을 뽐냈고요. 넷플릭스는 킹덤의 성공으로 오리지널 콘텐츠의 중요성을 절감하고는 한국의 투자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K-콘텐츠, 특히 K-드라마에는 숨은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웹툰입니다. 웹툰을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하기 시작한 건 한류의 본격적 세계화가 이뤄진 2010년 초반입니다. 대표적인 웹툰 원작 드라마로 미생이 있는데요. 미생이 시청자의 큰 공감을 사면서 신드롬급 인기를 누렸고 이후 치즈 인 더 트랩, 이태원 클래스, 유미의 세포들 등 웹툰 원작 드라마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국내에서 인기를 얻은 드라마는 자연스럽게 수출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웹툰 원작 드라마가 늘어난 건 웹툰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작 예산은 적으면서 캐릭터 설정과 플롯에 대한 제약은 자유롭기 때문에 다른 장르에 비해 훨씬 더 창의적인 오리지널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다면 이미 검증된 콘텐츠와 기존 팬을 바탕으로 보다 안정감 있게 영화, 드라마, 게임 등의 장르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멀티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IP 비즈니스 구도에서 원천 콘텐츠로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웹툰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도 하나 봅니다. 이제는 웹툰 원작이 아닌 드라마를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이며 최근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에서 오리지널 시리즈로 제작하는 마스크걸, 무빙 등도 웹툰 원작인 게 놀랍지 않죠. 이뿐만 아니라 웹툰 원작 드라마가 인기를 얻은 경우 그 인기가 다시 웹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넷플릭스 오리지널 지우하게도 이런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넷플릭스에서 이 시리즈가 공개된 후 원작 웹툰 지금 우리 학교는의 주간 조회수는 약 80배, 주간 거래액은 59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선순환 현상은 국내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 해외에서의 조회수는 21배 늘었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중 역대 최고 흥행작인 오징어 게임은 공개 28일 만에 시청시간 16억 5천만을 기록했고 현재까지도 한국, 미국, 브라질, 프랑스, 터키 등 94개국에서는 가장 많이 본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시청시간의 95%가 해외에서 발생했다는 건데요. 콘텐츠 자체가 새롭고 흥미로워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기도 했겠지만 글로벌 OTT 넷플릭스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전 세계인이 볼 수 있었을까요?
넷플릭스는 190개 이상의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가입자 약 2억 5천만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넘버원 OTT가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 K-콘텐츠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었던 건 이런 넓은 공급망 덕분이었을 겁니다. 플랫폼의 파워는 결국 이용자가 얼마나 많은가에 달렸고 공교롭게도 한국 콘텐츠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플랫폼이 전 세계에서 이용자가 제일 많은 넷플릭스였기 때문에 현재 K-콘텐츠가 고공행진 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디즈니가 넷플릭스를 맹추격하고 있어 1위 자리를 곧 뺏길지도 모르지만요. 그리고 K-콘텐츠는 OTT 플랫폼만의 특성 때문에 다른 플랫폼을 통한 것보다 더 빠르게 확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개봉했던 기생충의 인기와 소문은 유튜브와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지긴 했습니다만 오징어 게임만큼의 열풍은 불지 않았죠. 그 이유는 다른 플랫폼과 OTT 플랫폼의 차이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극장에서 개봉하는 영화의 경우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개봉 여부가 다르고 사람마다 관람 시기가 다르며 스마트폰 앱만 실행하면 되는 넷플릭스만큼의 접근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전 세계에 동시 공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 즉시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다는 뜻이죠. 다양한 언어의 자막도 함께 제공되고요. 그래서 거의 한날 한시에 전 세계 이용자들의 반응을 얻을 수 있는데요. 모두가 함께 같은 콘텐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콘텐츠의 파급력이 더 세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K-콘텐츠가 빅히트를 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마냥 기뻐할 순 없습니다. 국내 OTT 시장에서 독보적 1위를 달리고 있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까지 막대한 자금을 들고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보니 웨이브, 티빙, 쿠팡플레이 등으로 대표되는 토종 OTT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안 그래도 복잡한 국내 OTT 시장에 비집고 들어오는 글로벌 OTT 플랫폼들, 그 이유는 오리지널 콘텐츠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독점해야 플랫폼으로서 경쟁 우위가 생기는데 한국은 아시아의 거점 역할을 하고 한국에서는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어서 글로벌 OTT의 격전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종 OTT들 또한 이용자 유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킬러 콘텐츠 제작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죠. 또한 우리나라 콘텐츠의 가성비가 너무 좋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대표작 기묘한 이야기는 회당 94억 원이 훌쩍 넘는데 공개 3주 만에 넷플릭스 시가총액을 28조 원이나 끌어올린 오징어 게임의 제작비는 겨우 200억 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네요. 여러 한국 콘텐츠를 통해 우리나라의 콘텐츠 파워를 입증했으니 이제는 조금씩 몸값을 높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내 OTT 시장이 토종 OTT에겐 점점 더 불리해지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해외 OTT가 더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 제작사가 플랫폼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잘 이용한다면 우리나라 제작사들은 더 쉽게 정당한 몸값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콘텐츠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어 기쁘지만 국내 플랫폼을 통해 세계로 확산됐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요. 웨이브, 왓챠, 티빙은 해외 진출과 오리지널 콘텐츠 확대에 투자하며 승기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상파 선공개, 무삭제판 공개, 쇼폼 드라마 등으로 차별화도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는 토종 OTT들의 각자 도생보다 K-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연대의 힘으로 세계 시장에서 자생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죠. 그동안 K-콘텐츠에만 집중하느라 OTT 플랫폼 육성에는 조금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콘텐츠와 플랫폼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힘쓰다 보면 머지않아 제2의 오징어 게임이 토종 OTT에서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 버니였습니다.